네, 오늘 전문가들 대체적으로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뮤틸렉스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오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T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유니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파월의 발언으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전에는 연착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다소 이제 완화된 하락폭을 좀 예측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충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오늘 이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막기 전까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만으로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라든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자체가 쉽게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미국보다도 신흥국 같은 이제 한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조금 더 이제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이제 닷컴 버블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면서 통화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버블을 계속해서 잡았다가 경제 충격이 오면 다시 한번 통화량을 늘리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 만한 그런 시장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121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단 한 번도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쪽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태조이방원 섹터 중심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큰 굴뚝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도 시행되면서 태양광이라든가 또 이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수혜가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태조 이방원 섹터 중심의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태조 이방원 섹터 중심의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외 수주가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 냉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도 생각보다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12월 9,32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호주 수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3,800억 원 규모의 천궁2 발사대 아랍에미리트 수출, 그리고 2월에는 2종 규모의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뭐 이렇게 연달아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주가 상승을 크게 끌어올렸던 7월 말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뭐 K11
타격지휘 장갑차 등을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능은 좋고 가격은 독일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빠른 납품, 그리고 AS 등이 아무래도 이제 주요 강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신규 수주는 3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4조 8천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냉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것들 때문에 글로벌 냉전 상황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방산 부분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화 방산 부분과 한화 방산 그리고 한화 디펜스를 합병할 예정인데 한화 디펜스 같은 경우는 지상 무기라고 한다면 한화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우주 발사체 연료 기술, 뭐 항법 정치 탄약, 뭐 레이저 대공 무기 기술, 뭐 이런 이제 대공 그 무기들을 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화 방산 부분과 한화 디펜스가 합병해서 지상부터 항공 우주에 이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이번에 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토탈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증권 김태현 대리였고요. 다음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일단 뭐 전일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은 이제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일단 그중에서 이제 제가 체크를 했던 것은 일단 지수가 밀렸음에도 혹은 종목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완전히 뭐 엑시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보여줬던 낙폭 대비해서 뭐 기관은 매도세가 계속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목들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종목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실적이 좋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받쳐주는 종목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역발상적으로, 역설적으로 현재의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은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이어지고는 있으나 어제도 지수가 밀려도 움직이는 종목, 움직이는 테마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극명하게 좀 전략을 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금의 절반은 뭐 성장주라든지 가치주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분들의 이제 추매를 뭐 물론 종목들마다 잘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추매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지고 있는 자금의 절반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추매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움직이는 섹터 어제 기준으로 보면 원전주도 굉장히 좋았고 방산주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 테마와 섹터에 조금 더 빠른 매매에 집중을 해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그 매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선이 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생각을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탄소 포집,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과 관련한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중에서 이제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유니드는 가성칼륨이라든지 탄산칼륨을 좀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화학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탄소 포집이라는 것 자체가 뭐 폐기물이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이제 이 기술을 말하거든요. 이 포집하는 기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뭐 가성칼륨이라든지 탄산칼륨 이런 칼륨계 제품인데 유니드는 전 세계의 이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이제 적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관심 그리고 이제 주가의 견고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 유니들을 포함한 탄소 포집,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ETF 기준으로 보더라도 알게 모르게 이 탄소 배출권 ETF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한 기업으로서 유니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관련주 유니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